everyone, welcome to Jay's English Cafe. You have come to the real world of English. Hi everyone, welcome back to Jay's English Cafe. Today's key expression is she hooked up with an eligible bachelor. 자, 오늘 표현은요, 여러 가지 뜻을 한번 볼 텐데요. 자, 한번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he hooked. 자, 크로 발음이 끝나기 때문에 ED 발음은 트로 발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hooked라고 발음하시는 분 많은데요. She hooked, hooked, hooked. So she hooked up with an eligible bachelor. 자, 결론적으로 뜻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1등 신랑감과 그녀는 사귀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Sex and the City에 나오는 예문이었고요. 자, 바로 본론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누구누구와 사귀다라는 표현 있죠? Hook up with. 그래서 hook up을 연결하셔서 hook up, hook up, hook up with 누구누구와 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Hook up with. 자, 외우시기 바랍니다. Hook up with, hook up with. 자, 두 번째 뜻을 한번 보게 되면은 eligible, eligible, 적격인이란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아주 제대로 된 이런 뜻이고요. eligible, eligible. 자, 그 다음에 독신 남성을 요거 이렇게 발음 어떻게 합니까? bach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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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 남성이라고 발음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eligible bachelor이라고 발음을 하시게 되면 무슨 뜻이 됩니까? 1등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ood husband 이런 게 아니라 eligible bachelor 라는 고급 표현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렇게 해서 자 eligible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두 가지 표현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eligible에 관계돼서. 그래서 be eligible to 다음에 동사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be eligible for 다음에 뭐 명사라든가 뭐 ing라든가 이런 식이 오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eligible to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있다. 여기 들어오는데 아주 적격이다. 아주 자격이 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You are eligible to enter her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또 여기 올 자격이 있다. You're eligible to come here.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너는 여기 올 자격이 없다. 뭡니까? You are not eligible to come here.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eligible for. 자, 장학금에 자격이 된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이 탔어요.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그런 데서 자 학생은 장학금에 장학금을 탈 자격이 됩니다. 라고 발음을 할 때 You are eligible for a schola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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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이란 뜻인데요. 자, 그렇게 한번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발음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hook up with, eligible, bachelor, eligible bachelor, be eligible to, be eligible for. 자, 그러면 원래로 돌아가서요. 원래 예문으로 돌아가서 이거 한번 발음을 다시 한번 해보죠. She hooked up with an eligible bachelor. 다시 한번. She hooked up with an eligible bachelor. 1등 신랑감과 사귀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만 보는 영어는 죽은 영어입니다. 반드시 제가 강의를 할 때 입을 여시고 같이 따라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죠.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많이들 연습하시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I'll see you again in my next lesson. Bye bye.